갑시다. 포르투갈에게도 광포를. 보관배요? 교양용이에요. 기다리고 있었다, 검은 수염의 부한놈. 광포를! 가자! 자, 공포를 자식 어쭈 돌혀 공포를 몇 마리 안 남았구만. 보스전, 보스전. 이거만 남았어. 포수 15랭 축하. 이제 연성해야겠네. 광포를 두렵나? 에스파냐에게 광포를 갑시다. 에스파냐에게도 광포를. 이상해진 것 같은데요, 이분? 저요? 전 원래 이상했는데요. 광포를. 이제 와서 세 사람 이상하다 해봤자.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고요? 뭔 소리야? 아, 님들 헛소리 하지 마요. 헛소리 하지 마, 임마! 에스파니아 선단에게도 공포를! 가자!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다고? 뚝배기 두 방이면 끝이죠. 한 놈 더 뚝배기. 프랑스랑 네덜란드요? 아니요, 그냥 돌아가야 돼요. 이게 구시대의 퀘스트랑 되게 오래된 퀘스트예요. 필리버스터라는 게, 이게 게임이 처음 나왔을 때부터 필리버스터가 있었거든요.
에스파니아에게 공포를. 어 뭐야? 보스였어? 어쨌든 공포를 심어 주었습니다. 그러게 필리버스터는 노적기 전문 스킬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필리버스터인데. 갑시다. 가자. 나 서로. 빨리 가자고. 이거만 깨면 대부호만 하면 돼. 대부분은 그냥 대화만 하면 돼가지고. 그럼 대본은 다음에 할까요? 개건 100개? 개쩌네. 난 상관없어. 늘 켜나갈 때, 대항 켜나갈 때 늘 하는 말인데 나는 상관없어. 상관없으면 그냥 하고. 밥크리 벗어났으면 그냥 가는 거지 뭐. 근데 왜 상관이 없냐면 되게 짧아요. 그냥 되게 짧아 이거 퀘스트. 길지가 않아. 그래서 여러분 보고 허무할까봐. 밥시간도 밥시간이고. 근데 뭐 딱히 상관없다면 그냥 갈게요. 쭉 달릴게요 그럼. 한번 시작했으면 끝을 봐야죠. 뭐 어디 가요? 밥 먹으러 가? 쾌나이도가 정말 쉬워요. 그냥 대화만 몇 번 하면 돼. 왔다 갔다. 심지어 거리도 별로 안 멀어.
그게 좀 장점이죠. 어. 러시아 수도에 납품을 해. 스톡홀름 상인과 대화하고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쭉 돌아다니다가 왔다 갔다만 많이 하면 돼. 운동 갔다 올게요. 네, 들어가세요. 아우, 어깨가 욱신거리네. 병원 한번 가봐야 되나 이거? 근데 왜 뭐냐 다음에 할까 생각을 했냐면, 아, 나 진짜 콘텐츠 소모 속도 미쳤어. 어떡하냐. 무슨 콘텐츠 소모 속도가 LTE야. 아, 콘텐츠 소모 속도가 미쳤어요. 다음엔 뭐 하지? 아, 그래서 좀 아껴둘까 생각하고 있는 게 그것 때문이야. 대보를 다음에 할까 생각하는 게 그것 때문이야. 아니, 오늘 또 다 깨버리면 또 다음엔 뭐 하냐? 아, 미치겠네. 그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콘텐츠를 아끼고 싶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오늘 대제독이랑 필리버스터, 그러니까 군인을 두 개를 했잖아요. 그니까 다음에는 대보호랑 뭐 하나 더 붙여가지고 두 개를 또 현황을 진행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지금 방금 하게 됐어. 대모험가는 나중에 현황할 겁니다. 그거는 나중에 할 거예요. 어. 그러니까 대보호랑 상인 직업 중에 또 좀 어려운 것들 뭐 있잖아. 뭐 있지? 그거를 쓸까 가지고. 대모모가 편안하신다고요? 네. 지금 레인저 끝냈거든요. 레인저 퀘스트 대부분이랑 대모험가랑 겹치는 게 많아가지고 레인저 퀘스트를 끝내고 나면 대모험가도 많이 깎여요. 끝까지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야. 아, 맞다. 아, 잠깐만 잠깐만. 대모험가는 제가 현황을 안 한다 그랬죠. 자, 대모험가는 현황을 안 한다 그랬습니다. 퀘스트 30개 중에 14개면은, 아, 15개야, 15개. 15개가 겹쳐요. 그러니까, 대모험가는 제가 그것만큼은, 현황을 안 한다 그랬어요. 왜냐면은, 그거 좀 우려먹으려고. 솔직하게 얘기할게. 그거 우려먹으려고. 그때 얘기했었어요, 그때. 이건 우려먹을 거기 때문에 대모험가는 현황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대모험가는 현황을 안 할 겁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정치상인이랑 대상인을 현황을 하자. 오늘은 필리버스터까지만 하고 대보를 정치상인이랑 같이 하자. 대보는 정치상인이랑 같이 하자. 그게 좋겠다.
정치상에는 얼마 안 걸릴 텐데요. 그러면 또 뭐 하나 붙이자고. 상인 쪽 계열로다가 하나 붙이자고.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 전투 직업은 전투 직업끼리 붙이고 상인 직업은 상인 직업끼리 붙이고 모험 직업들은 하나씩 좀 어렵잖아요. 모험은 하나씩 진행을 하려고요. 그렇게 해서 모든 전직을 다 할 때쯤이면은 컨텐츠가 꽤 많이 소모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라는 좀 나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괜찮은 것 같아. 좀 많이 우려 먹어야 되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 왠지. 여러분도 보기에 그게 더 좋지 않아요? 잘 돌아왔다. 자네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해적의 자질을 갖추고 있군. 정말이지 훌륭했다. 내가 습격한다는 정보를 유럽 각국에 흘려보냈다. 유럽에는 부하를 보내고 나는 신대륙의 도시를 습격할 예정이었지. 우주탓으로 조금 계획이 틀어지긴 했지만 자네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에 힘입어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세상에 공포가 넘쳐나 진정한 해적을 위한 세계가 다가오고 있다. 여기 좋겠다. 귀찮은 존재 우주 로저스 녀석의 부하가 섬의 남쪽을 맴돌고 있는 모양이야. 그 어리석은 녀석들을 지금부터 물리치러 가니까 따라올게. 나에게 너의 실력을 보여줄 기회다. 이 전투에서 자네가 나의 동지가 될 존재일지 아닐지는 판단할 것이야. 무대의 배우는 다 모인 것 같다. 협력자인 자네가 적대자인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는 모두 피의 재전을 맛볼 것이다. 검으로 심장을 찔러 죽여라. 총으로 머리를 쏴서 죽여라. 주먹으로 얼굴을 쳐 죽여라. 다리로 배를 걷어차 죽여라. 이빨로 물어뜯어라. 눈으로 영혼을 저주하며 죽여라. 자, 해적 활동을 개시한다. 라네요. 냐냐냐냐냐냐냐냐. 딱 저랑 잘 맞는 직업이라고요? 뭔 소리예요? 그것하고 싸우시게요? 네, 될 것 같은데요. 될 것 같아서요. 예. 되는데요? 충분한데?
자, 한 놈 남았다. 야, 저놈 조져. 이거 한 놈 남았다. 이거 한 놈. 앙 이김띠. 자, 이제 나서로 돌아가면 필리버스터. 필리버스터. 뭔 소리야? 어이 깜짝이야. 이씨. 어 죄송합니다. 어 뭔 소리야? 멋진 해외적 활동을 펼쳐주었다. 자네는 우리 동지로도 바론 사무디의 협력자로도 충분한 소질을 갖추고 있다. 그 소질의 증거로 이것을 주겠다. 검은 수염의 증서를 입수했습니다. 우리 동지가 되고 싶다면 이 증서를 가지고 내가 있는 곳으로 오시게. 지금 당장이라도 좋다. 다른 하나는 이것이다. 기묘한 인형.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이 땅 어디서라도 위대한 바론 사무디의 가호가 있을 것이다. 보다 강한 힘을 얻어 지금보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전 세계를 공포로, 어리석은 자에게 죽음을.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겠다. 라고 이야기하며 퀘스트가 끝났습니다. 아, 방금 귀갱 죄송합니다. 저도 뭔지 모르겠어요. 자, 검은 수염이 만든 인형, 소유하는 이를 수호한다. 적선 중에 한 적의 신비로운 힘으로 공격을 한다고 하는 무기입니다. 회피에 응급처치 달려있고 주술 붙어있는 악명 1500짜리 기묘한 인형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필리버스터까지 완전히 끝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음에 이제 또 대부호랑 정치상인 다음주에 하게 되겠죠? 네, 그때 또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